오늘은 비거리를 향상시키는 연습 스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홀부터 파 플렉스 파와 함께하는 1분 레슨 박지용 프로입니다. 많은 골퍼분들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나 또는 필드에 나가서 공을 치실 때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으로 전환할 때 굉장히 힘을 많이 주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실제로 스윙 스피드가 가장 빨라야 되는 부분은 임팩트 이후에 스윙 스피드가 가장 빨라야 되는데, 이렇게 되면 다운스윙 할 때 이 부분만 빨라지지 임팩트 이후에는 빨라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확실한 연습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. 채를 거꾸로 잡고 힘을 줘서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내려오다가 임팩트 이후에 소리가 나게 연습 스윙을 하시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요.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요. 자, 이런 식으로 연습 스윙을 하시다가 이 느낌을 가지고 실제로 공을 치시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도 비거리가 더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